something. So. 폭탄 두 개가 나왔으면 좋겠다. 스킬 빌드 할 때는 폭탄 두 개 나왔으면 좋겠어. 와우 졸라 아프다. 아 그러고보니까 이렇게 하면 스킬 빌드를 가면 안되겠구나. 주는 딜의 1% 회복이니까 스킬 빌드가 아니고 공격 빌드가 해야 돼. 인도 아! 잠깐만 아 도유검이지. 그러고 보니까 도유검이라는 걸 깜빡했다. 도유검이 인도가 훨씬 낫네. 셋이 근데 왜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났지? 이리로 가야 돼. 여기 있네. 어 뭐야. 폭탄! 아... 아... 낙골당 가기 싫어. 유도가 어디서도 가야지.
아, 아까 전에 아 인두 못 먹은 게 후회가 되네. 인두를 먹었어야 되는데. 도관계 봅니다. 기름. 기름과 도관계. 기름이 훨씬 낫지. 도유검이니까. 아, 이제 도유검이니까. 아, 결국에 인도가 있어야 되잖아. 결국 불질은 있어야 되는데. 딜 좋다 약해. 아! 보다 강화가 훨씬 나을 것 같아. 강화에서 딜을 더 빨리 받는 게 어차피 무기의 흡혈로 달려 있으면 똑같으니까. 아. 아! 아유, 왜 공격이 안 나가? 오케이, 스텝 두 개. 그래서 힘 두 개를 꽉 하고, 잡고. 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힘 올리는 거에 비해서 딜이 별로 안 올라가는 것 같다. 힘 올리는 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딜이 안 올라가는 것 같지? 아이템 엄청 잘 나왔다. 아! 와우! 와, 졸라 아파. 아아! 졸라 아파.
밑으로 내려가야겠다. 여기. 아아. 피 잘 찬다. 잘 차. 필요 없죠? 아, 이거 깰 수 있을까? 나 지금 한 번도 못 깼어, 도전구역. 아, 제발. 아, 나이씨! 아, 도전구역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아이고 재밌으시다니 감사합니다. 아 어려워. 도전구역 저거 너무 어려워. 아, 도대체 게임을 뭘 주길래 저렇게 어렵게 난이도를 설계해 놓은 거지? 문은 항상 왜 있는지 모르겠어. 저렇게 그 좁은 집 방 안에 있는 문. 아무것도 안에 없는데 몹도 없고. 칼이 도유검이라는 게 참 거슬리네. 그냥 칼이 아니고. 그래서 딜이 약해. 아, 저게 한테 벌레 기어 나온 거 저거 엄청 좋은데. 커플 도요건 버릴까? 벌레 기어 나오는 게 좋은데. 아, 솔직히 내가 지금 인두가 별로 지금 스킬 아 벌레가 나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벌레가 나을 것 같아. 벌레 딜이 개쩔거든. 아. 야.
오케이. 좋아. 부스트 전에 전 별로 쓸 적 없었고 원래가 개꿀이야. 안 써. 스탯 달려있는 거 아니지? 에이펙스에요 오늘. 오케이 또 힘. 624 스탯 나오는 게 예전보다 많아진 거 같은데 확실히. 나 이거 패치 되기 전에 이렇게까지 아예 안 났었는데. 와 스택 진짜 개잘 나온다. 와 또 힘 났어. 힘 10찍겠는데? 8이야 벌써 8이야 와 몸 녹아내리는 거 봐. 돌아 와 버프 킬 필요도 없다 지금 여기 몹을. 1900 뜬다. 아 아깝다 스킬. 진짜 스텝 개많이 떠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스텝 많이 안 떴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전에 계속 해봐서 알잖아. 중간 보스 가기 전에 이렇게까지 스텝 많이 연속으로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어. 스텝 엄청 잘 나오네. 중독 아 아이템 갈아야지. 아 계속 깜빡해. 와우 오오오
좀 더 위험한가? 예, 쌍검이 눈치가 좀 짧긴 해요. 3타가 확실하게 크리로 딜이 확 바뀌니까 엄청 세긴 하죠. 리치가 짧은 대신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두를 버려야 돼 당장 right now. 인두 저 체력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일단 쓰는 건데 인두 저거를 버려버려야 돼. 고급 보스 왔는가? 와우! 아씨가 마디랑 붙자. 치킨 잘 드셨어요? 제가 치킨 좀 높게 보내가지고. 그리고 그 이제 눈잼스를 좀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은 치킨을 무조건 1등한테 주잖아요. 그걸 바꿀까 생각 중에 반플 때문에 내가 굳이 실력을 위한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1등한테 줘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참여한 사람 중에서 무슨 어떤 식으로 해서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포는 훨씬 덜해지면서 참여율은 별 상관없이 될 거고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굳이 참여 안 하겠지. 자기가 실력을 믿고 1등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참여 횟수가 줄겠죠. 그러니까 그 판에 뭔가 예능 플레이어 아니 뭔가 확 눈에 띄었던 플레이어들 있잖아요. 그런 걸 뽑는다든지 뭔가 하여튼 그 판에서 이제 뽑는 유저를 정하는 거지. 누굴 치킨일지 1등을 주는 게 아니고 1등을 줄 수도 있죠. 1등을 줄 수도 있는데 무조건 1등만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야, 잘한다는 지표를 안 넣을 거야 아예. 잘한다는 지표를 넣으면 이게 내가 잘하는 사람들 만 모아서 받는 대회가 아니고 그냥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실력 편차가 엄청 심할 거란 말이에요. 실력 편차가 엄청 심하면 결국에는 잘하는 사람들이 1등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저번 대회처럼 랭커들이 1등할 확률이 높다고요. 아무리 예능적인 게임을 만들어도 기본적인 에이밍이나 상황 판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랜덤으로 주거나 그런 다른 식으로 하면 그게 주는 거죠 확실히. 와 엘리트 녹아. 와 엘리트 녹는 거 봐. 돌았다. 체력에 5 빼자. 이거 불타는 적 추가 피해에다가 죽을 때마다 거기 인두. 인두랑 환상의 조합이다. 좋아.
체력을 버리고 힘을 찍긴 좀 그렇죠. 30% 감소. 힘은 스탯으로 찍읍시다. 아, 아이템 팔아야지. 아, 아, 아이템 저 파는 걸 계속 깜빡하네. 아, 왜 안 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가는 거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을 리는 없잖아. 아, 이 캣! 내려 찍고도 힘 영향 받는 건가? 힘이 10 찍고 싶은데. 와, 진짜 맞으면 녹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녹듯이 그냥 녹는데. 안 찍어도 그냥 화염 휘들기 때문에 녹이는데? 아마 여기서 위로 넘어가는 거였나? 아, 여기서 위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여기 내려간 다음에 이거 붙여놓고 오른쪽 한번 넘어갔다가 아이스크림 없는데? 이미 지금 무기 자체의 세팅 밸런스가 너무 좋다. 저거 하나 빼고, 자력탄 하나 빼고. 자력탄을 좀 다른 걸로 바꾸면 좋겠다. 공격이나 체력 붙어있는. 와, 관통, 관통 빙결. 하지만 지금 빙결 셋이 아니고 불타는 셋이기 때문에 빙결 버려야죠. 돈 벌어야지. 장사자 먹고 살자. 오늘도 반지를 반지. 아, 와, 이거 한 방에 죽어. 매력 짓기 한 방에 죽어.
세력 찍기 한 방에 제가 죽어. 와, 돌았는데? 내력 집회 한 마리 제가 죽는다고? 가도 되겠다. 딱히 뭐 더 파밍할 필요도 없고. 어? 궁금해지. 자력탄 맞아볼까? 와, 파밍 개쩐다. 빨리 이거 다 찍어두자. 그 다음부터 이제 무기 강화합시다. 와, 돼지 녹는 거 봐. 아, 아우, 졸라. 오. 아. 스탯 하나 더! 주모 여기 스탯 하나 더! 와, 팀10 진짜 장난 아니다. 간지럽구만. 할까? 오, 휘발성 기름. 아, 근데 체력을 버리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나? 아니다. 체력을 버려. 타라카미 힘을 버릴까? 타라카미 힘을 버려도 되겠는데? 그렇네. 타라카님을 쓸 필요가 없겠다. 이 정도 딜이며 어차피 녹이는데 내가 굳이 추딜 받으면서 쓸 필요는 없지. 어, 근데 이거 함정 딜 너프한 건가? 원래 100밖에 안 들어왔나? 100보다 훨씬 셌던 것 같은데.
아! 가지가 있는지 몰랐지. 막혀있대. 저기는 아직 패치 안 돼가지고 안 열린 거죠? 아! 와, 진짜 부졌다 진짜. 불이 스치면 없어져 봐. 폭탄을 던집니다. 천 피해. 이거 뭐야? 아, 인도에도 나 1100 달려있네. 와, 스킬에 달려, 평타에 달려, 인도에 달려있는 앞으로 화살 쏩니다의 딜이 1100이야. 횃불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아, 일단 불타는 적이 근데 추가 피해 달려있어가지고. 안 보여서 뒤질 뻔했네. 숨기는 너 어딨어? 숨기는 너 어디 갔어? 아, 화염방사털에 와우! 아, 이거 숨기는데 진짜. 숨기는 애 저 빨리 조져버려. 이것도 있네. 숨기는 애 때문에 저 돼지가 갈고리 날리는 거 안 보여가지고. 쓰레기밖에 없네. 아! 후후. 오. 단 3타에 끝내주지. 버프 안 받고도. 필요 없죠.
불타는 적에게 추가 피해 대검. 하지만 적이 맞고 죽으면 주변적들 얼립니다. 오. 아니야. 대검을 딜레이가 너무 극혐이야. 굳이 제가 지금 무기 바꿀 필요가 없잖아. 뽕맛은 쩔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DPS가 막 엄청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굳이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아. 오씨. 역한 지하물지? 보스구나. 이대로 들어가면 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스다. 보스 깨겠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보스 살살 녹을 것 같은데? 체력도 나쁘지 않고 충분히 깨겠는데? 이제 패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졸라 피 빨리 나는 거 봐. 아. 이번 한 패턴만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아이. 뒤져! 뒤지라고! 너무 멋있구만. 일회용 강장대. 오호호호. 내가 찾는 선박은 아직 오지 않았단다. 오호호호. 여긴 얻을 게 없단다 외지인이야. 잘 가렴 미무라. 오호호. 뭐? 왜? 뭐? What? 뭐야? 뭐야? 와 뭐? 흠? 아! 이런 씨?
야! 끝났다. 짝짝짝짝. 지금까지의 패치 돼 있는 거에서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지금 패치까지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 이상은 아직 패치가 안 됐습니다. 없어요. 컨텐츠가 더 맵이 더 추가될 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끝이라는 거. 일단은 첫 번째 보스 클리어다. 첫 번째 보스 클리어. 며칠 만이죠? 나 데드셀한지 한 5일 된 거 같은데 지금 한 플레이 시간 20시간 정도도 아직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15시간인가 플레이 타임이? 15시간인가 20시간 정도 되는데 보스 깼네요 드디어. 근데 끝난 거 아니에요. 나 데드셀 계속 할 거예요. 여러 가지의 조합으로 깨는 거 있잖아요. 스킬셋으로 깰 수도 있고 뭐 템 조합 뭐 어떻게 해서 깰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일단 첫 번째 보스를 깼다는 거고 계속 할 거예요. 데드셀을 내가 재미가 없어질 때까지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